안녕하세요. 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 핑큐어 램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볼까 합니다. 일단 요거는 본품이고 이제 요런 케이스에 들어가서 가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일단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얘가 이제 요 아이예요. 요렇게, 요렇게 켜지고, 꺼지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핑큐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LED랑 UV 요렇게가 있어요. 근데 요즘 LED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UV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UV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도 이제 높고 얘는 되게 낮고, 그죠? 얘는 켜지려고 하면 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을 해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 열감과 걔네들이 이제 그 램프에 전구가 히팅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야 되는 속도가 점점 올라가서 이 정도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어느 지점 정도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네일 칼라를 넣고 큐어를 했을 때 제대로 되는데 얘는 그런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히팅 타임이 없죠. LE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비 전력도 낮고 그래서 훨씬 더 LED가 좀 더 소비 전력이나 그다음에 히팅감 올려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의 그 온도에 도달했을 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LED가 적죠. 그리고 그것 때문이니까 무조건 얘는 열 발생이 적고 얘는 열 발생이 많을 거고 그래서 열 발생이 많다 보니까 얘는 이제 냉각을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고 얘는 냉각을 해주는 기능이 필요가 없죠. 그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UV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외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 파장도 많이 방출이 되고 있고 LED 같은 경우에는 유해 파장이 당연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UV보다는 이제 LED를 사용을 하는 게 고객님들한테도 좋고 우리 시술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UV랑 LED가 같이 합쳐져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UV 램프는 LED 컬러도 여기에다가 큐어를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큐어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히팅감도 크니까 손도 많이 열감이 갈 거고 뜨거울 거고 되게 불편함이 많겠죠. 이거는 이제 파장 자체가 혼합 파장을 쓰고 LED는 단일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칼라 사이사이에 탁탁 들어가는 그 파장의 깊이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LED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핑큐어 램프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는 LED 전용이에요. UV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찍어 놓은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램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어요. 저희는 LED 램프잖아요. 그 LED 램프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UV랑 LED가 같이 섞여 있는 거는 혼합 파장과 단일 파장이 같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큐어의 뭐 와트수가 막 48와트, 52와트 이렇게 한다 해도 그냥 정말 딱 LED만 되어 있는 램프보다 훨씬 더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번호 아시잖아요.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요. 난 컬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큐어가 안 되지? 이제 이러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연락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램프는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 핑큐어 램프 같은 경우에 나온 이유는 잠깐 이제 누워있는 손님이 만약에 베이스를 바른다고 하면 정말 잠깐 이렇게 딱 세워줘서 고정을 시키고 그걸 각큐어라 그러죠. 잠깐 이렇게 고정시키고 또 잠깐 고정을 다 시킨 다음에 이거를 램프에 넣고 나와야 돼요. 근데 얘도 램프가 켜져가지고 이 안에 파장이 다 들어가서 그 클리어나 아니면 칼라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굳는 젤은 거의 없죠. 뭐 저희 뭐 베이직 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굳을 수 있지만
자, 한번 보시면 이제 베이직실이에요. 베이직실이나 저희 뭐 필소굿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빨리 굳는 성질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 이렇게 똥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큐어를 잠깐 하고 딱 떼면 이렇게 굳죠? 굳는데 이게 굳었어요. 정말 굳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에 미경화는 생기죠. 미경화는 안 생길 수가 없죠. 저희가 산소가 계속 떠다니잖아요. 우리 산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공간에서 얘를 하지 않는 한, 산소와 결합하는 한, 얘는 미경화가 이렇게 생기는 요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요 베이직실은 벌써 이렇게 굳었어요. 빠르게 굳는 애들은 빠르게 굳죠. 하지만 이런 색,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르고 나서 파장이 길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길게 깊숙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 쬐서 조금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램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저희 다이아미 같은 경우에는 36와트를 쓰지만 36와트를 딱 켜서 손을 딱 넣는 순간 램프에 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구가 다 막 양방향에서 저쪽에서 이쪽에서 다 쌓아주니까 당연히 빨리 굳는 거고, 얘는 한 개예요. 한 개.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굳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닦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산소와 결합한 미경화가 있고, 얘 하나로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램프를 쌓아줬을 때의 이제 큰 램프를 왜 사용하겠어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잠깐, 잠깐, 이렇게 각큐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톤이나 이런 거할 때도 각큐어 하시고, 그리고 필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고 나서 붙이시잖아요. 네, 베이직실을 선생님 베이직실 좀 주세요. 베이직실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런 다음에 필름을 이렇게 잘랐어요. 필름을 잘라서 얘를 여기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옆에 이렇게 붙였으면 얘네가 이 베이직실이 이 필름에 스며들어서 큐어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큐어가 이렇게 잘될 수가 없어요. 얘는 왜 이렇게 잘 됐지? 되게 빨리 잘 됐는데 이렇게 그냥 잠깐 이렇게 해주면 잘안 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막혀있는 색깔이잖아요. 표현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깐만 요렇게 해주고 큰 램프에 들어가줘서 꼭 해줘야 돼요. 얘가 지금 큐어가 잘된 이유는 밑에 색깔도 없지, 그 다음에 클리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제가 이제 두껍게 발라가지고 바로 얘를 고정시켰으니까 양옆에서 같이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큐어가 된 건데, 얘를 큰 램프에 넣어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안까지 큐어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얘도 오래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노랑 계열 있죠? 요런 애들은 큐어를 핀램프로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두껍게 발랐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큰 램프에 들어가지 않으면 큐어가 제대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조금 멀리서 해볼게요. 지금 요 정도 시간이면 아까 전에 제가 검정색을 한 시간 정도 되거든요. 물컹물컹 하거든요. 이렇게 떼면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거는 빛이 투과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가 엄청나게 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선생님은 되게 큐어가 잘 되는데 왜내건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거리 문제이고, 이 칼라의 습성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하시면은 훨씬 더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전 절대 핑큐어로 이렇게 큐어하지 않거든요. 노란색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얇게, 저희 바르는 거 방법도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르시고 큰 램프에다가 넣으셔야지 여러 곳에서 쌓아줘서 얘가 정말 파장이 제대로 고루고루 들어가서 큐어가 되지, 이 핀램프로 모든 걸다 이렇게 충족시킬 순 없어요. 만약에 칼라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되게 많이 이렇게 돌려서. 하지만 이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와트 정도의 출력이면은 엄청나게 세다는 거. 그래서 웬간한 건 정말 큐어 다잘 돼요. 근데 이걸 문의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뭐 잠깐 이어 우리 그 스윙글이나 스톤 같은 거 이렇게 큐어할 때는 핀램프로 모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잖아요, 그쵸? 되게 센 거.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하시면 빛이 이렇게 퍼져요. 가까이서 하셔야 빛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안쪽에 있는 이유도 빛을 이쪽으로 모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이 램프가 박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바깥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빛이 다 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손톱 가까이 대셔서 큐어를 한번 해보시고 사용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다이아미아트 센터였고요. 모르시는 부분은 이쪽으로 항상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